예로부터 인간은 하늘을 나는 것을 동경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상상 해보셨을 텐데요.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드론의 세계, 드론의 원리부터 종류, 그리고 드론으로 즐기는 스포츠까지 드론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특집 방송 드론 레이싱 대회 진행을 맡은 캐스터 장세론입니다. 저와 함께 드론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창원시 드론협회 박경환 회장과 전배원 사무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원시 드론협회 박경환 회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드론의 모든 것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시 드론협회 전배원 사무장입니다. 오늘 레이싱 드론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드론에 대해서 샅샅이 저희가 펼쳐볼 텐데요. 드론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항공 촬영이나 전문적인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됐다면 요즘은 취미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네, 어떻습니까, 회장님? 그렇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소형화 그리고 다수 업체의 경쟁으로 인해서 드론의 가격대가 많이 낮아진 점도 있고 네. 취미 생활과 레저용으로 또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네. 드론은 크기나 이착륙 방법, 비행 고도를 통해서 분류하는 방식이나 기준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 드론은 어떤 드론이라고 확실하게 분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흥미, 취미 위주로 전문 분야에 사용하는 드론으로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를 들어 이제 흥미나 취미 위주의 드론 중에서도 가장 진입 장벽이 낮은 이 토이 드론이라고 있습니다. 네, 귀엽네요. 드론, 예, 보기는 아주 작지만은 드론의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드론으로 연습을 하면은 어떤 드론도 이륙하는 방법이나 착륙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똑같기 때문에 네.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토이 드론을 꼭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네, 이것부터 네. 이제 진입을 하면 되는데 네. 토이 드론을 통해서 작동법을 익혔다면 자연스럽게 지금 앞에도 많이 있지만 다른 드론에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네. 토이 드론 다음으로는 어떤 드론을 많이 사용하나요? 네,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예. 요게 레이싱 드론입니다. 아, 예. 네. 예, 상당히 컴팩트하죠. 네. 예, 이렇게 견고하게 생긴 레이싱 드론이 있고, 예, 조종기입니다. 예, 조종기. 그리고 이게 고글입니다. 예,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레이싱 드론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네네. 예, 여기 보이시는 카메라가 있어요. 네. 예, 요 카메라로 보이는 영상을 이 고글로 실시간으로 전송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면 예. 내가 예. 지금 직접 비행하고 그렇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네네, 있겠네요. 네네. 1인칭으로 제가 드론에 탄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네. 예, 조종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드론 스포츠의 핵심, 아까도 말씀해 주신 이 레이싱 드론을 통한 드론 레이싱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네. 본격적으로 경기 영상을 보기 전에 경기 진행 방법을 또 저희가 알고 가야겠죠. 네, 그렇죠. 경기 진행 방법을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제가 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레이싱 드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드론 레이싱과 프리스타일 기술. 네. 예, 피겨에 스피드 피겨가 있다면 프리스타일은 김연아가 하는 예, 프리스케이팅과 네. 똑같은 거죠. 예, 일단은 프리스타일부터 보도록 하죠. 지금 프리스타일 비행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벽타기라는 기술인데 예, 잘 보시면 벽을 벽면을 따라 미끄러지듯이 내려오는 기술. 아... 예, 이게 벽타기고. 이거는 플립. 말 그대로 돈다는 기술이죠. 예, 이거는 예, 플립을 지나갔고, 이거는 요스핀이라는 기술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자전거 화면은 오빗이라는 기술입니다. 오빗은 네. 궤도를. 예, 하나요? 맞죠. 예, 한글로 풀이하면 궤도라는 건데. 네. 저기 자전거를 중심으로 해서 궤도처럼 뱅글뱅글 돌지 않습니까? 아, 네, 촬영용 드론은 늦게 도는데 레이싱 드론은 빠르니까 그렇게 역동적으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자전거는 굉장히 천천히 타고 계시는데 화려한 기술을 구사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죠. 드론이 보여주고 네, 있네요. 굉장히 역동적이죠. 네. 네. 또 이 기술은 뭔가요? 아, 예. 이 기술은 이제 스프릿 에스턴을 해서 다이브를 했죠. 그리고 위로 루프를 돌립니다.
루프는 360도로 저렇게 뒤로 도는 걸 루프라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네. 스플릿 에스턴은 어떤 건가요? 네, 스플릿 에스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나무타기라는 기술이거든요. 네. 네. S자를 그리면서 기물을 넘는 기술입니다. 아, 네. 방금 보신 영상에서는 스플릿 네. 에스턴과 네. 루프를 볼 수 있었나요? 그렇죠. 네. 요 기술은 이렇게 돌았다가 다시 나무 사이로 네, 뒤로 해서 들어가는 기술이죠. 이건 플립 기술 중에서도 조금 고급 기술인 맥 플립이라는 기술입니다. 맥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 기술을 선보였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네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계속 회전하고 360도 네. 회전하고 뭐 원형으로 회전하는 영상들이 많은데 네. 어지럽지 않나요? 조종하는 사람은 별로 어지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니까 조금 시청자분들이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했어도 됩니다. 아... 네, 요거는 다이브라는 기술입니다. 네, 피치를 90도로 세워서 자유낙하하는 기술이죠. 아, 네. 네, 이렇게 밑으로 쭉 자유낙하. 떨어지는 건가요? 네, 아... 굉장히 스릴이 있습니다. 마치 그 네.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탈 때 그렇죠. 네, 느끼는 네,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네, 네. 이 고글이 화질이 좋은가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찍은 영상은 지금 보시는 영상은 네. 이 소형 카메라 액션 캠이라고 하죠. 네. 예, 고화질 액션 캠을 여기 위에 얹어서 이렇게 찍은 거고 여기 고글로 보는 영상은 우리 자동차 후방 카메라 화질 아시죠? 네. 예, 고화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프리스타일 영상을 네. 봤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피겨의 쇼트 프로그램이 드론 레이싱이다. 네. 그러면 피겨의 또 프리스타일 같은 게 드론에서도 프리스타일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드론 레이싱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그냥 쉽게 생각해서 빠르게 나아가는 레이싱 대회인가요? 네, 그렇죠. 장애물이 있는 정해진 코스를 일정한 시간 이내에 주파를 하면은 거기 시간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 누가 더 빨리 예, 들어왔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네네. 순위가 매겨지는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해야 대회를 나갈 수 있지 않나요? 네, 연습은 그럼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연습은 각 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팀끼리 스팟을 정해서 거기에 기물을 설치하고 연습을 합니다. 예, 연습을 해서 나갑니다. 대회를. 그럼 일반인들도 넓은 곳에서 네. 연습을 하면 가능한가요? 네, 그렇죠. 당연히 가능하죠. 네. 저희가 그럼 두 번째 프리스타일 영상을 짚어보고 갈 텐데요. 이게 아까 본 오빗인가요? 네, 그렇죠. 아, 네. 네. 오, 잘하셨는데. 네. 오. 네. 여기는 이제 장지의 네. 예, 폐 건물인데 골조만 남아있어서 제가 한번 찍어봤거든요. 아, 직접 전면에서 예, 예, 찍으신 제가 건가요? 직접 네. 폐 공장에서 레이싱 드론을 연습하는 이유가 뭐 딱히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레이싱 드론이라는 게 모터가 분당 아니 1초에 600분 정도를 회전합니다. 아, 네. 그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인적이 없는 곳에서 네, 날리는 게 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장애물을 그냥 쓸 수 있으니까 일거 양득이지. 아, 안전과 장애물을 다 쓸 연습을 수 있으니까. 해볼 수 있으니까. 와, 예쁩니다. 네, 여기는 창원 풍면이죠. 아, 창원이에요? 네. 네. 아, 네. 아, 지금 제가 수면을 낮게 가고 있었는데 네. 예상치 못한 오리가 나타나서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네. 여기는 이제 풍면에 폐쇄된 캠핑장입니다. 아, 네. 네. 여기서 이제 나무넘기 같은 걸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곳에서 다른 파일럿분들도 연습을 많이 하시나요? 네, 저희 팀 동생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을 하다 보면 이렇게 드론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 나무 위에 걸리거나 뭐, 예, 잃어버린 경우도 있는데 저도 저 위에 하나가 얹혀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제가 보면서 네. 약간 호기심이 하나 생겼는데 네. 지금 이 영상 속에서 파일럿 분들이 안 보이세요. 네, 어디 그렇죠. 어디에 계십니까? 네, 정자 밑에서. 정자 밑에나 아. 나무 밑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는 건가요? 예. 그러면? 아, 그렇군요. 고글을 보고. 이래 비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노출될 이유도 없고 위험에 또 노출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예. 아까 보인 그 정자에 무책의 정자예요. 네. 시청자분들도 정자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로 파일럿분들 찾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술은 또 빠르게 질주하는 기술이에요. 그렇죠. 이게 나무는 기, 그죠? 아, 네. 네. 와. 저공 비행이라고 합니다.
네, 거의 땅에 네. 붙어서 네. 마치 드론이 바닥에 닿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루프 다시. 다음 영상은 어디에서 촬영하셨나요? 아, 여기는 저희 고향인 의령에서 저희가 해질녘에 촬영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전에 날렸던 것보다는 조금 정적이죠. 네. 네. 조금 느린 속도로 한 50km 정도, 40km 정도로 날립니다. 아, 이렇게 보이는데도 50km, 40km로 지금 비행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건가요? 네. 연습할 때 보통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연습을 하십니까? 연습할 때는 솔직히 뭐 이게 연습이라기보다는 즐기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리스타일 영상들을 봤는데 네. 좀 재밌습니다. 네. 사실 저는 드론을 아직 접해보지는 못했는데 네. 참 드론을 접해볼 수 있다면 정말 재밌겠다.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선수분들은 또 얼마나 재밌으시겠습니까? 매일 그렇죠. 하시면서.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경기를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안산 드론 페스타 결승전 경기를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서 네, 저희가 네. 그 영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네. 영상은 네. 네, 제가 날린 게 아니라 네. 팀의 오. JY팀의 어지러운데요? 네, 김현현 선수라고 있습니다. 김현현 선수요? 네, 김현현 선수 성인부 중에서는 거의 탑급이고 아. 네. 지금 보시면 프리스타일 할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정해진 코스를 최대한 빨리 들어오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지금. 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그 100m 달리기, 빨리 네, 들어오는 네, 그런 네. 식의 구조를 빨리 통과해서 들어오는. 네. 네. 모든 구조물을 레이스. 정확하게 통과를 하고 시간이 가장 짧은 사람. 아, 네네. 오, 굉장히 빠르게 갔는데 이게 빨리 감게 된 건 아니죠? 네, 전혀 아닙니다. 아, 네. 네. 굉장히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빨리 감게 됐다 생각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현현 선수의 네. 네, 안산 드론 페스타 경기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제 2등으로 들어와서 안착을 한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서울 드론 레이스 월드컵에서 네. 네. 김현현 선수가 날린 영상입니다. 보통 경기 빨리 도착하는 선수들은 몇 분 정도를 주파하나요? 경기장 코스 길이에 따라 틀린데 네. 네, 보통 1분에서 2분 사이에는 무조건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 그 구조물이 보통 몇 개 정도 되나요?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그것도 이제 경기장 크기에 따라 네, 틀립니다. 그럼 1분 30초, 뭐 2분 이렇게 될 때는 네. 보통 많은 구조물을 통과를 하게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실제로 어떤 전투기나 이런 게 있을 때 어디를 공격하라면 가는 길이 정해져 있지 않듯이 네. 레이싱 드론은 대회도 똑같은 기문과 똑같은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 경기장에 따라 또는 주최 측에 따라 기문이나 장애물들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날리면서 순간순간 대처 능력 이런 것도 보기 때문에 아주 아마 앞으로 젊은 친구들, 어린 학생들이 하면은 나중에 전투기 조종사가 꾸미던 이런 경우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영상도 이거는 가천 드론데이에서 김현현 선수가 날린 영상입니다. 네, 김현현 선수 금방 이렇게 깃대를 사이사로 지나가는 걸 슬라롬이라고 합니다. 슬라롬? 네네. 보통 저희가 그 인라인 스케이트에서도 슬라롬이라는 네, 그렇죠. 네. 똑같은 경우죠. 아, 네. 지금 영상 중간중간에 보시면 추월해가는 아니 추월 당하는 기체 같은 게 자세히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아, 네. 이게 동시에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금방도 네. 보였죠, 그죠? 아, 네. 네, 이렇게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기물에 부딪히기도 하고 변수가 엄청나게 많죠. 그럼 동시에 출발하는 그 기체는 몇 대 정도 되나요? 통상적으로 네 대를 동시에 출발시킵니다. 네. 지금도 아까랑 또 다른 기물과 네. 위치인데 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나요? 연습을 아예 못하게 하는 대회도 있고 네. 하루를 시간을 줘서 연습을 하게 하는 대회도 있고 그럼 네. 연습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가야 되는지 사전에 설명이 예. 되는 거죠? 예, 다 이렇게 주최 측에서 안내를 해주시고 그리고 뭐 코스가 공개된 경우에는 각 팀끼리 이제 코스를 만들어서 사전에 연습해서 이렇게 대회를 나가는 경우죠. 네. 코스가 미리 알려졌을 경우에는 사전에 그 구조와 기물들을 준비를 해서 연습을 네. 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네, 지금 프리스타일 기술 영상 봤고 또 드론 레이싱 영상, 대회 영상까지 함께 봤습니다. 네. 대회 영상을 또 보다 보니까 네. 궁금한 점들이 또 생기고 있는데요. 네. 사실
오늘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처음 드론에 입문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네.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시청자분들을 대변을 해서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나 이제 드론을 시작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렇죠. 입문하려고 하면 장비를 사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어떤 장비들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레이싱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있는 기체, 네. 예, 그 다음에 조종기, 네. 고글, 네. 배터리가 또 필요합니다. 근데 배터리 하나로 날릴 수 있는 시간이 5분 이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배터리가 좀 많이 있으면은 훨씬 도움이 되겠지요. 일반인들이 그냥 사용하는 기체는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정도 하면은 조립을 해서 만들 수가 있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뭐 따로 구매를 한다면은 뭐 70에서 100만원, 직접 만들면은 한 30에서 50만원 정도, 그 정도 비용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어렸을 적에 했던 RC카처럼 이렇게 키트가 있어서 딱 만들면 30만원에서 50만원이면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 키트는 없고요. 아, 네. 예.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아까 전배훈 사무장이 이야기했던 카본 소재의 네. 기체. 이건 티타늄 소재의 기체입니다. 티타늄. 예. 네. 그게 기체 종류에 따라 틀리고, 모터는 모터대로, 기본적인 안에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각각 구매를 해서 조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키트가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 조립을 초보자들이 하려면 누군가에게 좀 가르침을 받거나 네, 교육을 그렇죠. 좀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리고 웬만큼 부수적으로 또 사야 될 게 요 고글, 네. 네, 고글과 조종기 이런 걸 사셔야 되는데, 조종기는 한 2, 30만원이면 사실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고글은 싼 것도 있습니다. 물론 10만원 이하대. 근데 우리 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편하고 예, 그리고 좀 괜찮은 5, 60만대를 권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론 레이싱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꼭 체크를 해주셔야겠고요. 장비는 이제 구비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드론 레이싱에 나가고 싶다. 네. 근데 요즘 사실 드론 자격증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레이싱에 참가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된가요? 레이싱 드론은 자격증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 네. 예. 하지만 12kg 이상이 되는 기체를 또는 드론을 날리고자 할 때는 자격증이 필요하고, 12kg 이상이 되더라도 네. 개인적으로 취미로 날릴 때는 관계는 없지만 산업용이나 업무용으로 날릴 때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예. 경남에서는 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창원에도 있고 네. 김해, 그 다음에 거창, 뭐 좀 요즘 사설교 요원들은 좀 많이 생겼나요?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드론 레이싱 대회가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조금 생소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회가 네. 자주 있나요? 네, 매월 있는 편이고요. 네. 물론 우리 지방이 아니고 다른 지방, 뭐 서울, 강원도, 대구, 뭐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걸 치면 매월 있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상금 같은 경우에도 적게는 100만 원에서 뭐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오. 네, 이렇게 다양합니다. 규모가 네. 대단하네요. 네. 혹시 그러면 뭐 세계 대회 또 참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렇죠. 우리나라 선수 중에 세계 대회 뭐 랭크가 돼 있는 선수도 있나요? 네, 이게 우리나라 솔직히 우리나라 탑 랭커들이 전 세계 탑 랭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만큼 자랑스러워하셔야 돼요. 대단합니다. 네, 네. 실제로 지금 2016년도에 두바이에서 드론 레이싱 대회가 열렸는데 네. 예. 엄청 큰 규모로 열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김민찬 선수라고 지금 중학생이에요. 아, 네. 중학생입니다. 네, 중학생인데 프리스타일 부분에서 1등을 해가지고 상금을 6천만 원을 받은 예,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 어린 선수들, 그러니까 뭐 요새는 새로운 어린 선수들이 계속 치고 올라옵니다. 아, 예, 예. 큰 상금, 6천만 원 상금도 상금이지만 어린 선수가 우승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한데요. 네, 그렇죠. 요즘 어린 좀 친구들이 많이 드론을 네. 참여를 하고 있나요? 네, 그렇죠. 아. 네, 드론도 조기교육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조기교육. 예, 네. 어릴 때 나이가 들어서 배우다 보면 손이나 눈과 몸이 잘 안 따라가지만 어렸을 때 하면은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고 네. 상위 랭크의 파일럿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입니다. 아. 중학생, 초등학생. 네. 대단하네요. 예.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네. 또 우리 드론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사무장님 가장 유명한 대회, 네. 드론에서 가장 유명한 대회는 이 대회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미국에 네. 예. 그러니까 방송을 타고 있는 DRL 레이스라고 있습니다. DRL요? 네, 네, 네. DRL 레이스라고 있는데 그게 가장 유명한 네, 드론 레이싱 리그의 줄임말이죠. 네. 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드론도 중요하다, 뭐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드론이 아까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주셨어요. 산업용, 뭐 취미용, 레이싱용 이렇게 분류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취미, 흥미 드론은 방금 영상도 봤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지만 산업용 드론은 이야기를 많이 못 나눴어요. 네. 주로 어디에서 쓰이고 있습니까? 최근 산업용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네. 사람을 대신해서 또 위험한 일을 드론이 많이 해줄 수도 있고 네. 근데 드론을 띄워서 조난자를 수색하는 업무 그다음에 농업용 드론, 이제 농약 방제 같은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농약을 치면은 보통 지방에서는 한 마직이라고 하지요. 네. 그러니까 200평입니다. 그럼 다섯 마직이면 1000평 15마지면 3,000평입니다. 3,000평의 농약을 치기 위해서는, 이제 아버님은 농약을 뿌리고, 또는 아들은 이제 줄을 잡아가지고 한 100m 끌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농약통에 있는 농약을 어머님은 또 저어줘야 돼. 가르 앉으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3명이 3,000평을 약을 치면은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소요가. 근데 드론이 한번 이륙하면은 10리터를 항공 방제용 농약이 따로 나옵니다. 네. 그걸 싣고 이륙을 하면은 3,000평은 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장캐스팀 생각에. 글쎄요. 그래도 한 1시간, 2시간은 좋게 걸리지 않을까요? 8분 만에 3,000평. 8분이요? 네. 굉장히 빠릅니다. 네. 우리 생활 곳곳에 드론이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해주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드론은 어떤 것인지 또 드론 레이싱이 얼마나 매력적인 스포츠인지 알아봤습니다. 뭐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네, 아무래도 수도권이 아닌 우리 지역에서는 드론 레이싱 경기나 또는 드론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하지만 경남에도 곳곳에 드론 동호회나 드론 교육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드론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방송을 보시고 드론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창원에도 창원시 드론협회라는 좋은 기관이 있으니까 예,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찾아오면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특집방송 드론 레이싱 대회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